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에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나만의 목재품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술 수행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학생 전체가 등교하면은 무한 상상실에서 본격적으로 체험 활동을, 실습 활동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선생님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되어 있는 활동지를 모두 출력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듣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출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은 빈 종이에다가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제출하면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급하게 제작해 본 목재품입니다. 목재품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로 만든 물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생활, 학교나 그리고 집에서도 이 나무로 된 제품들은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목재품과 우리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목재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재료를 좀더 크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모듬별로 좀큰 제대로 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듬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목재를 좀 적게 주고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은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연필꽂이인데요. 이것은 예시일 뿐 여러분들만의 형태를 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같으면 이 재료를 보여주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를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1인당 제공하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재료 A와 재료 B 두 가지 재료를 주어지게 됩니다. 재료 A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600, 세로가 100, 두께가 15mm인 큰 목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600이란 말은 100, 600, 115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서 가로 60에 60cm, 세로 10cm, 두께 15mm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료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크기로 잘라서 이어붙이면 제품이 완성되는 거겠죠. 자, 재료 B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가로 150mm, 세로 30mm, 두께 15mm인 작은 부재가 되겠습니다. 이큰 재료로 작은 부재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은 재료도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제품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거 이외에 추가적인 목재는 지급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실수하다 분실했을 경우에도 다시 줄 수가 없다는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목재의 특성을 보면 알겠지만,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결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재료 A와 B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결이 쭉쭉 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결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는 톱질을 해서 잘라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결 방향으로 톱질을 해서 길게 잘라내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목공 기계가 없는 이상 거의 잘라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가급적 재료를 나뭇결의 수직 방향으로만 자른다는 생각으로 재료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머릿속에 있는 제품의 형태를 구상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구상도를 먼저 그렸습니다. 자, 구상도를 그릴 때는 모는 종이 크기에 맞게 그려주면 되는데, 모는 종이 한 칸의 크기는 임의로 정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는 종이 한 칸을 1cm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1cm 정도로 하면은 아주 무난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상도를 그릴 때이 목재의 두께가 있습니다. 목재의 두께가 15mm인데, 이 두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두께가 보이도록 구상도를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께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130mm, 115m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나중에 부품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도를 보고 어떤 크기에 어떤 모양의 부품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구상도를 반드시 그려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면 이 구상도를 보면 부품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정면으로 보이는 이판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110cm가 되겠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110m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 곱하기 110, 하나,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판을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밑판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150mm, 그리고 선생님 하나 빠뜨렸네요. 밑판의 세로 길이를 빠뜨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네. 이 세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목재의 폭이 100mm이기 때문에 100으로 잡아줬습니다. 선생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이 옆판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30이고 가로가 15, 그리고 길이 방향이 100mm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구상도를 그릴 때 각각의 부품의 크기를 알수 있도록 두께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은 이걸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1학기 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예시와 똑같이 그려도 상관없고 똑같이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굉장히 쉽겠죠. 그렇게 하면 단, 여러분들 수행평가 점수에 창의성 점수가 있는데 창의성 점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의성 점수 없이 훌륭하게 구현을 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활동지 2페이지 예, 있는 모는 종이를 펼쳐가지고 지금부터 구상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예시와 주어진 재료의 치수를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목재품 구상도를 그리고 치수를 표시해 주는데 반드시 두께를 표시를 해야 되고 어려운 학생은 선생님의 예시를 그대로 그려도 무관합니다. 자, 구상도를 그리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재료를 나눠주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 고생 많았습니다.